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지인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기자 일주일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정말 바쁘셨죠? 네, 지난 방송 이후 정말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개입된 수상한 여러 건의 소송, 그리고 장모 혼자 쏙 빠져나간 검찰 수사를 전해드렸는데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제대로 진상을 밝히라는 여론은 뜨거웠지만 정작 검찰은 차가웠습니다. 특혜는 없었다, 짧은 입장이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혜는 없었는지, 검찰 수사는 공정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용주 기자. 네, 스트레이트 방송 직후 검찰이 뒤늦게 이 장모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그에 앞서 먼저 지난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장모와 엮인 또 다른 사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 씨와 동업자를 고소해 법정에 세운 사람은 바로 윤석열 검사의 장모 최모 씨. 검사 사위의 힘이 수사 과정에 미쳤던 걸로 고 씨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 씨의 증언만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 스트레이트는 최 씨가 돈을 빌려주고 이후 채무자를 고소해 처벌받게 한 일련의 과정을 잘 아는 최 씨 주변 인사로부터 당시 상황의 일단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자산가가 유명 검사의 장모가 될 사람이라는 말을 고소 직전 채무자에게 귀띔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위한테 얘기를 좀 해서 저것들 그냥 혼 좀 내줘야지.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위가 이 변호사 찾아가라고 했어. 저들 구속시킨다고 하더라고. 수사관의 연이은 혐의 없음 결론을 뒤집은 검사. 여기에 진정사건 회유 의혹까지. 경찰을 보낸 사건도 아니고 같은 직업 안의 사건을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뭔가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수사 의지가 중요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하면 무혐의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건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유죄가 됩니다. 윤석열 검사를 처벌해달라며 진정을 낸 수감자를 부장검사가 자기 방으로 직접 불러 철회를 종용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통상적이진 않다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뭐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취하를 권유할 수는 있겠는데 뭐 직접 부장검사실로 부르는 일은 뭐 드물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당한 내용의 뭐 회유나 압력을 하면서 진정을 철회하게 한다거나 그런 행위들은 뭐 직권남용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잖아. 뭐 이런 부분에도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대검은 스트레이트의 확인 요청에 대해 고 씨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됐다며 검찰총장은 모든 장모 관련 사건 처리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장모에게 담당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부장검사의 진정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검사가 지금 현직이 아니어서 세부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이 장모님과 관련된 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달리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 주장에 따르면 구속된 사람을 부장검사가 검사 윤석열의 상황까지 언급해가면서 진정서를 취소하라고 회유를 했다는 건데 뭔가 미심쩍은 건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는요, 전직 프로야구 유명 감독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고발이 얽히면서 이 오피스텔 사업은 아직까지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못했고요. 고 씨는 장모의 형사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업권도 뺏기고 공사에도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저희가 찾아낸 것만 이만큼인데 검찰이 이런 의혹들 들여다보고 있기는 하는 겁니까?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 어떤 건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에 검찰이 장모 사건 중 하나를 다시 조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아,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위조 잔고 증명서가 사용된 도촌동 땅 매입 사건입니다.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검찰이 장모 최 씨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 달라진 검찰의 태도, 그 수사 속보를 스트레이트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장모 최 씨의 재산 관련 의혹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불거지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엄마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모 문제와 관련해 고소된 사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고소가 됐거나 뭐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수사할 거리가 아예 없다는 항변. 과연 수사를 못한 걸까 안 한 걸까?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진정서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장모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 스스로 가짜 증명서임을 인정했고 적극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딸 김건희 씨의 친구 김을 시켜 신한 저축은행 잔고증명 300억 상당을 위조한 것이 죄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정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보내졌습니다. 사건 배당 이후 최근까지 5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일선 검찰청의 수사는 어땠을까? 강제 수사는커녕 아직까지 진정인조차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모 관련 의혹을 집중 추적한 지난주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검찰은 다급해졌습니다. 부랴부랴 관계자 소환에 나선 겁니다. 방송 직후 최 씨 명의의 당좌 수표회소가 돈을 사기당했다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음날 전화 받아서 제가 수요일날 가서 진술을 썼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주게 된 얘기, 그런 얘기 쭉 하고. 또 성남시 도촌동 땅 매매 당시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고 장모 최 씨와도 검찰 출석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검찰 수사.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검찰총장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된 사건을 대검에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벼락치기, 보여주기식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그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먼저 사문서 위조를 법정에서 자백했는데도 검찰이 눈감아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이 꼭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만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지를 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에 그걸 또 고발할 의무가 또 있고요. 더 나아가 공소시효의 완성, 즉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시 말해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나면 이 범죄를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범죄의 시작점은 언제일까? 최 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로 확인된 것은 모두 4장. 증인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잔고증명서는 총 5장 맞죠? 예. 신한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 4장은 증인이 김에게 부탁해서 김이 허위로 발행해 준 거 맞죠? 예. 발행 시기가 가장 빠른 게 2013년 4월 1일. 마지막 날짜는 같은 해 10월 11일입니다. 이 가운데 최 씨가 관여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 것은 바로 4월 1일자. 1차 매매 계약 잔금 지급 기일인 2013년 4월 1일이 지나가고 1차 매매 계약이 해제되자 최 씨는 김으로 하여금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 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후 이를 이에게 내줬다. 어디에 사용했을까? 이은 허위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신탁 회사를 방문해 잔금이 준비된 사실을 보여주고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이른바 행사한 이 씨는 최 씨 아들의 지인이었습니다. 위조 증명서에 표시된 발급일 기준으로 2013년 4월 1일로부터 7년째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가짜 잔고증명서 혐의를 처벌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에게 1차적으로 남은 시간은 앞으로 정확히 15일입니다. 공소시효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요란스럽게 처리해 왔는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에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자정을 넘기기 전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게 바로 표창장이라고 하는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비슷한 혐의 그리고 공소시효가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용주 기자, 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공교롭고 이례적인 사건의 처리 과정에 검사 사위의 존재는 정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모를 만나 3시간 넘게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장모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위가 그동안 해왔던 해명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심지어 있습니다. 장모는 과연 무슨 얘기를 어디까지 했는지, 사위는 어떤 조언을 했던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관련 사업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검찰 대신 경찰이 수사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에 아무리 진정을 넣고 고발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수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잔고 증명서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2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신속한 강제 수사 없이는 별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도 어머니의 수상한 투자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 씨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문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인물은 김모 씨. 바로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로 재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머니의 도촌동 땅 동업자인 안모 씨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접대비 명목으로 알려진 1,500만 원 입출금 기록이 안 씨 사위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안 씨와는 딱 한 번 만났을 뿐 도촌동 땅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지만 안 씨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김건희하고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X에서 수십 번 만났죠. 우리 엄마는 돈 융통을 잘 못한다. 내가 다 해줘야지. 융통하는 거를 내가 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 씨 측의 금품과 회유에 넘어가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뒤늦게 자수한 법무사 사건. 최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법무사 백 씨에게 6개월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데 이어 이번에도 딸 김 씨가 등장합니다. 어머니 최 씨가 법무사의 증언 덕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나흘 뒤 김건희 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법무사 백 씨 아내에게 2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파트를 백 씨 부인에게 넘긴 뒤에도 원래 걸려있던 2억 4천만 원의 근저당은 계속 김건희 씨 명의로 남아있었던 것. 이와 관련해 백 씨는 아파트를 위증의 대가로 김건희 씨로부터 그냥 넘겨받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냥 주더라도 외형상 매매 형식은 갖춰야 하니까 현실에 맞는 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반면 최 씨 측은 2억 원의 대출이 있어 3천만 원만 백 씨에게 받아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 보면요. 네. 그거를 저기 우리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내가 팔았어요. 계약서가 여기 다 있어요. 법무사의 양심선언 사건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발생했지만 2012년 결혼 이후에도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족이 개입된 투자 사건을 윤 총장은 전혀 몰랐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정권에서 항명으로 좌천까지 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장모를 위해 어떻게 힘을 썼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검찰은 기수 문화가 아주 뿌리 깊습니다. 다들 서로 선배 아니면 후배 아니면 동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 혹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라는 의혹은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 윤석열이 그때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를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수사는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의혹의 본질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검사가 어떤 분입니까? 원래 특수통으로 아주 잘 나가던 분입니다. 비록 당시에 한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절친한 선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만은 만약 하려고만 했다면 내부 인맥을 통해서 전화 한 통화 넣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전현직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더구나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는요, 윤석열 총장이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재직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수사 과정이 부당했는지, 부당했다면 검사 사위가 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챙겨준 건지, 아니면 후배 검사들이 알아서 봐준 건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추가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시작된 검찰 조사도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검사들 수사 참 열심히 합니다. 특히 문서 위조 분야, 그리고 일가족 관련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최고 수준이라는 걸 이미 작년에 입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